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. 마스크 한번 벗어줄 생각인데. 자신이 스토킹을 하던 여성과 그 가족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.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이 김태현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무릎을 꿇고 사죄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일단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팔 좀 놔주시겠어요? 네. 됐다.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.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유가족 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자, 여러분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취재진 앞에선 김태현은요,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됐던 다른 피의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.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꽁꽁 감싸던 고유정과도, 그리고 당당하게 준비한 말을 내쏟았던 이 박사방과 관련된 조주빈도 조금 결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. 이 담당했던 김태현의 담담했던 이 김태현의 심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. 어떤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이 나왔을까요? 굉장히 흥분된 상황에서 이제 집착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 뒤에 있는 3일 동안 아마 굉장히 많은 자기 스스로의 복귀를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덤덤하게 받아들였겠죠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마스크를 벗고 그런 행동들이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 예상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결심하고 그러고 나왔을 거예요. 자, 김태현 변호사님, 그러니까 저 김태현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것도, 그리고 또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것도, 신상이 공개될 것도 다 머릿속에 예상을 했을 것이다, 이런 지금 대답이잖아요. 왜냐하면 당황한 모습이 없잖아요. 네. 너무 담담하잖아요. 그러니까 담담하다 못해서 발음 좀 잘못하면 당당하다로 우리가 얘기할 네.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차분하고 담담해 보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 아마 저런 거 보자. 뭐 옆에 저 팔 좀 놔주시겠어요부터 뭐 제가 뭐 기자분들 질문에 일일이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이런 취지의 멘트들은 어떤 의미로 정치인이 출마 선언할 때 하는 얘기 같아요. 아하. 기자들을 아 질문 제가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. 이런 거 굉장히 여유 있는 저 멘트 아닙니까? 네. 그러니 나름대로 저거 안에 있으면서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. 승재현 네. 연구위원 얘기한 것처럼 아 이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국선변호 필요 없다는 것도 어차피 지금 내가 국선변호에 있어봐야 형량에 큰 차이가 없다면 어쨌든 언론에 대할 때 좀 무릎 꿇고 반성하는 진짜 반성하는지 반성하는 척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.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나마 좀 형량을 좀 깎을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네. 생각에서 저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나름대로 머릿속에 내가 가서 뭘 해야 되겠다는 시나리오 저는 그리고 온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담담하게 저 상황에서 제가 기자들 질문 다 못 받을 것 같은데요. 팔 좀 놔주세요. 마스크 벗을게요. 무릎 꿇고 뭐 죄송합니다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죠. 저는 그래서 준비된 저 행동들이 맞다고 봅니다. 네.